네, 오늘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보셨죠. 특히나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누구는 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뭐 JP모건은 어떻게 분석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던 시장입니다.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도 레몬처럼 좀 상큼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상큼해질까요? 아직까지 많이 힘드네요. 오늘 저점 대비해서 네.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한 40포인트 오른 장. 3%. 네, 좀 이런 거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나마 한숨은 돌리는데 또 모르죠. 네. 네 근데 한국 증시의 저력 뭐 이런 거 좀 보여주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이번에 증시가 좀 요동쳤던 그 배경을 찾아보자면은 금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0.25%에서 0.5%, 0.75% 포인트까지 계속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면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뭐 파월 연준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를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물가 잡기 힘들겠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대표님은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초반에 확 잡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자이언트 네. 스텝이든. 네, 네. 그게 낫는데 뭐 물론 일단 0.25로 시작해서 이제 0.5로 들어오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연준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물가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아니다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바꾸는 과정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어를 가능하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경기 연착륙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성공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봤었을 때는 역시 지금 또 거기다 특수한 상황까지 들어가 있죠. 러시아 또 이제 전쟁 관련된 얘기, 또 중국은 거기다가 또 가뜩이나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글로벌 경제에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봉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2분기의 기업 실적들의 영향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뭐 시장의 반응들은 상당히 좀 날카롭고 차가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경제 전반에 이제 금리 인상에 주는 충격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앞서 차현주 수장님하고도 살짝 언급을 해봤는데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금리 인상을 하면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고 뭔가 그 성장성의 훼손을 입는 건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따로 떼어놓고 보되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시그널로 봤을 때는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어졌던 과잉 유동성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투기적인 나도 한번 손쉽게 돈 빌릴 수 있는데 나도 한번 그러면서 다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뛰어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자고 일어나게 되면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진짜 작년에 한 2년 동안 무지 많이 봤었죠. 맞아요. 그거에 대한 또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금리 바뀌고 거기다가 유동성 회수되고 그런 과정 쪽에서 그렇게 이어졌던 현상들이 그게 정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제 또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버블이었네 아니었네 뭐 이런 판단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들이 나왔던 게 지금 미국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또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시장이 비쌉니다. 약간 또 버블이 좀 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난리 나죠. 또 소확개미 분들한테 맨날 올라가는 미국 시장인데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의 탐욕 과정과도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미 증시가 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우리보다는 지금 미국 내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이 자꾸 이 하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글로벌 IB 은행에서도 오를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떨어질 것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13%나 더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미 증시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여파에 대해서 그대로 어느 정도 아직 불확실성이 안 끝났다라고 네. 바라보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뭐 어떤 역할 자체가 어떤 경기를 책임지는 역할은 안 합니다. 경기가 아니라 경기는 이제 따라오면서 나중에 곁눈질로 보되 고용과 물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주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건 말건 물론 그들은 투자 안 하나요? 하다가 뭐 좀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도 좀 있죠. 근데 물론 뭐 연금이 들어가서 쌓아가는데 그게 또 주식 투자가 되다 보니까 다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게 연준이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증시 부양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정 궤도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물가 수준에 대한 특히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간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이 당연히 액션을 취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런 과정 쪽에서 아마 지금 예고된 게 6월 달, 7월 달까지는 최소한 50BP는 올릴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게다가 또 강화 시작과 함께 강화됐던 이제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여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나오게 되면 일단 미국이 시장이 많이 빠졌어도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여름 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겠죠. 이런 부분들은 안전벨트를 메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가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코스피가 뭐 연중 최저치까지 붕괴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항상 시장이 급락하는 날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합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저도 진행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전문가분들 중에서 무조건 매도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닥지 않아요. 왜냐? 네. 시장이 상승할 때 비중 줄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막 떨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팔고 뭐 했어? 그거 손실 커졌을 때 빨리 팔았어야지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또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대표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대표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네. 어떤 분들은 네. 그냥 그러니까 종목을 빨리 줄이고 현금을 마련하지 그랬어. 약간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얄밉기는 해요. 네. 앵커님이 얄미울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네. 만나면 멱살을 뭐 이럴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다 식견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근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 솔직히 지금 같은 장세 쪽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까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참 시장이 뭐 수직 낙하했겠죠. 뭐 물론 그런 것도 가정이긴 하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500 한 중반대 시작했다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이 어떤 시장의 힘은 그래도 미국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네. 어떤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만큼 수익을 챙길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했던 부분까지 다 가사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훼손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많이 하는 얘기가 한 뭐 2,672 PBR 한 배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과 함께 그래도 PBR 한 배가 중요한 게 과거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되는 시기에는 PBR 한 배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도 1분기 때 인플레이션 압력 심해도 체력이 좀 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PBR 한 배가 의미가 있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 증시의 힘 뭐 이런 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지금 아마 혹시나 또 이제 고점에서 쭉 내려오면서 계속 주식을 하다가 지금 주식 100%다. 다 물려있다. 네. 아마 보통만 20, 30%대 잔고가 그렇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 제가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일단 지금은 뭐 계좌 자주 열어보고 보고 계시게 되면 스트레스 받겠죠. 이럴 때는 그냥 일단 홀딩 하셨다가 아마 지금 한 2700선 그러니까 약간 좀 숨통만 돌리게 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지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내가 이 종목들이 다시 시장이 뭐 출렁이거나 아니면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 적어도 내 종목이 뭐 몇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이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는 보유하시되 아니라고 생각한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좀 슬림하게 하는 게 더
앞으로의 전략을 따라갈 수 있는 시장 전략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하락장에서 손절하래, 다 매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혹은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저 뒤늦게 반등할 것 같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서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지도 더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홀딩 관망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여기서 경기 침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가 인상하는 상황에서는 성장주 좀 부진하고 네. 그리고 요즘 나스닥이 많이 급락하면서 기술주들의 경우에도 순환 시대가 와 있고 경기 침체라면은 분명히 1차원적으로 경기 민감주 혹은 뭐 인프라 투자 관련주 건설주들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기술주 하락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히려 기술주는 이럴 때 담아봐야 될까요? 기술주는 일단 지금 전략은 낙폭과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를 한번 노리는 전략. 근데 낙폭과대를 노리는 전략이 지금 샀기 때문에 V자식으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낙폭 컸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돌아가는 정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의 반등의 한계가 대충 나올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낙폭과대를 노리실 때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뭐한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간다고 팔았는데 다시 추격 매수 이렇게 하시면 아시고요. 그런 정도만 노리시는 전략은 지금 뭐 한번 눈여겨볼 정도라고 생각드는데 그래도 기술주 쪽에서도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즉 어느 정도 이익 창출력이 가장 시장 장악력과 이익 창출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제가 보기엔 딱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면 애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쪽에서는 기술주를 산다 그러면 차라리 아마 다른 뭐 어떤 해외 주식 많이 하셨던 서학개미 분들이 뭐 다른 거 좀 정리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또 버핏 형님을 믿어야죠. 네, 그런 쪽에서 애플을 좀 더 이렇게 압축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기술주들은 앞으로 갔을 때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글로벌 정부들이 자꾸 이 독과점 규제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또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는 점들도 아마 향후에 또 어느 정도 반등하게 되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방에서 제가 앞서 차영수 수장님한테 호통을 듣고서는 여기 와서 민수 대표님한테 화풀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네. 뭐 어디서 토로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니고 저죠? 네, 네 대표님밖에 네. 없어요. 수장님한테 토로했다가 두 배로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대표인가요? 여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앞서 토로도 받아주셨으니 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크게 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피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와 달리 오히려 이럴 때 잘 버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오늘은 사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한번 종목 섹터를 구분해 드려볼게요. 네, 일단 회피할 섹터는 다 느끼실 겁니다. 네. 지금 뭐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 느끼시는 게 대표적으로 그동안 비싸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봤었던 이제 대표적인 뭐 플랫폼주, 뭐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네. 이런 쪽이라든가 좀 아프지만 뭐 게임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한때 성장이란 개념으로 봤던 뭐 메타버스 신기술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지금 시점에 안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은 들어오겠죠. 그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 수혜주 이쪽도 리오프닝 시대가 다가오면서 일단은 또 안 맞는 상황들이겠죠. 그쪽에 뭐 비대면 온라인 이런 관련된 쪽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IPO주. 특히 고평가로 된 IPO주는 아마 올해부터는 IPO 뭐 된다고 이제 무조건 해서 뭐 그 더블 가서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상 같은 경우요. 따상이 생각이 안 났네요. 아, 네. 네. 그런 전략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기에 가장 지난 금리 인상기에 가장 성공했던 그리고 또 선방했던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에너지주로 나옵니다. 그런 쪽이고 두 번째가 음식료 섹터,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 아마 거의 비슷한 기점을 봤을 때 오히려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근데 또 에너지 쪽은 또 지금 특수 상황과 연결돼서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쪽도 같이 보게 되면 뭐 강관이나 피팅 밸브 이런 쪽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상의 문제가 너무 오래돼서 그 단어가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회피해야 될 섹터,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만한 섹터 나누어 드렸으니까요. 오늘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공부해보세요. 김민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